공주, 위대한 공주가 탄생하셨구만. 어디, 뭐라 썼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늘과 사람은 근본이 같으므로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유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과 백성은 근본이 같으므로 나라를 망해먹자고 작심을 했구만. 임금과 백성이 근본이 같아? 임금과 백성이 근본이 같으면 임금이 청것이고 청것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논리 아니오? 아니 그렇소? 그런 논리는 아닌 듯하오. 백성을 기히 여겨야 한다는 왕도 정치. 왕도 정치는 개뿔. 이런 개수자 틀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상께서 나중에 하문하시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하문하면 즉시 조강조를 참수하라 지른할게. 왕과 백성이 근본이 같다라는 게 가장 신의 한 말이오. 아니 그렇소 대감?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누구요? 신출내기 조강조요? 아니요, 주상 말입니다. 주상요?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었나 봅니다. 발톱을 숨기다니요? 지난번 패비 신시 보기 문제도 그렇고 오늘 경연도 국왕의 작품이란 말씀이지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한번 곱비 풀린 망아지는 잡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훌륭한 과거제가 있사온데 복잡한 청구 과정에 필요한 혈량과 실시는 불필요한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옵니다. 절대 불필요한 국고 낭비가 아니옵니다. 오히려 문장만 보고 뽑는 종래의 과거제로 인해 부정과 비리를 일삼는 관리들을 양산해 백성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수많은 폐단이 있었사옵니다. 하여 성품, 학식, 재능, 행실들을 조사하여 전국 각지의 인재들을 지방수령과 홍문관, 육경, 대관 등이 청거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충심을 다해 왕도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관리 등용문이 될 것이옵니다. 짐도 그리 생각하오. 종래의 과거제로는 그의 재주는 알 수 있어도 그 속마음과 행실을 알 수 없어서 그동안 악행을 일삼는 관리들을 양산하는 폐단이 있었으니 현량과의 청거 책치에 관한 절목을 마련하라. 명 받잡겠나이다 전하. 명 받잡겠나이다 전하. 아주 대놓고 우리를 부패관리로 매도하는구만. 영의정 대감! 영의정 대감은 대안이 뒤틀리지도 않습니까? 이게 사안부 감찰이 국사를 좌지우지하는데요! 자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개 사안부 감찰이 국가의 천년지 대계를 걱정하며 국가의 동량을 얻기 위해 저리도 방책을 세우는데 나는 영의정이라는 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고 말입니다.